빰빰 아무도 안 들어오네. 왔다. 안녕. 안녕. 오, 따나씨 딱 켰어. 3시 21분이야. 따나씨 딱 켰어요, 여러분들. 대박. 왔는데 깨악. OMG. 안녕. 올라. 안녕. 애기야, 타타타. 밥뭐 시켰어요? 제가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였지? 무슨 차돌박이 순두부찌개? 그게 있어가지고 시켜버렸습니다. 사실 파스타를 먹고 싶었는데 그거 저녁에 먹으려고요. 안녕. 루아 뭐 하고 있었나요? 루아 뭐 하고 있었어요? 오늘은 밥 먹는 브이앱을 할것 같은데, 누나 아직 침대 위에 뒹굴뒹굴. 아, 왔나 봐요. 예스.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? 여러분들? 제가 이제 첫 끼라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첫 끼예요. 아, 이거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흘러넘칠 것 같은데 지금? 이거 안 되는데? 어떻게 피지? 이거 어떻게 펴? 지금 이래 국물이 바로 열면 쏟아질 것 같아. 큰일 났네. 이거 어떻게 피지? 이거 눌러야 되나? 열고? 우와. 오케이, 열었고. 이렇게 여는 것까지 완료했고. 젓가락 넣어서 필까요? 오케이. 펴진다, 펴진다. 폈어. 네.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? 잠깐만. 세팅을 좀 하고. 제가 지금 25분이잖아요. 제가 이걸 뭐 팬분들한테 말씀 미리 드리는 건데 제가 55분까지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이라도 브이앱 하면서 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밥을 먹어야겠다 해서 킨 거예요. 너무 오늘 방송이 너무 짧게 느껴져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. 어떻게 먹지? 이렇게 먹을까요? 이렇게 먹어야 되나? 맛있겠죠? 어떻게 지내? 요즘에 아무래도 컴백 준비하고 컴백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요즘에 잠도 못 자고 네, 좀 조금 힘든 게 에비지역 아니 뭐라는 거 죄송해요.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. 아무래도 컴백은 다 힘드니까 네. 잠못 자고 그런 거니까 이건 익숙하지만 근데
언제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해도 힘든 건 똑같네요. 많이 활동을 해봤지만. 파이팅. You hear so good. 저 이거 먹어도 되죠, 로아?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. 먹으면서 댓글을 봐보도록 할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순두부, 제가 순두부 좋아해요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이 구도 나쁘지 않나요? 아니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? 아니면 여기까지 보여드릴까요? 추천받습니다. 맛있어요. 1번? 1번이 뭐야? 가까이, 가까이로 해달라고? 지금 여기? 어떻게 해? 어떻게 할까? 지금 이대로? 오케이.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, 그럼. 한나 오이시 오이시 저 끼익끼익 소리 난다고? 아 의자 때문에 그렇다. 루아 이거 봐요. 루아 이거 봐요. 루아 하트. 루아 하트. 아! 네, 루아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. 저처럼 됩니다. 아. 역시 순두부찌개는 계란 필수지. 흘렀어. 역시 사나가 뭘 좀 안 해. 그럼요. 아 너무 좋은데? 어! 우와!
뭐 다 흘릴 뻔했어 진짜. 책상 흔들려가지고. 와 큰일 날 뻔했다. 일단 더워가지고 옷 벗으려고 그랬는데 와. 와 다행이다. 와 진짜 깜짝 놀랐네. 오늘 방송 바로 종료할 뻔했다. 과연 내가 이 흰색 반팔 티에 이 찌개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? 저는 묻는다에 한 표. 와 큰일 날 뻔했다. 제가 이럽니다 여러분들. 형들이 저를 왜 사고뭉치라고 불리는지 알겠죠? 제 말 흘리지 말은 게 묻는다. 다 묻는다로 투표하네. 나도 묻는다야. 기계는 양파지. 맛있다. 사이다도 마셔줘요? 오케이. 소리 ASMR. 들려 사이다 좋아해요? 오늘 뭔가 사이다가 먹고 싶어져가지고 시켰습니다. 탄산 맛있지. 깨방정이라뇨. 진짜 아파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. 라이프 타이머? 색상이 약간 약하네. 요즘에 뭐 하고 지내냐면 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배부르다. 배불러요. 더 살 빠졌냐 머리 잘랐냐 라고 하시는데 두 분 두 개 다 정답입니다. 살도 많이 뺐고요. 앞머리도 잘랐어요. 어때요? 어때요? 감사합니다.
더워.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많지? 오늘 누워도 점심을 아직까지 안 드신 분들이 있다면 꼭 드시길 바랍니다. 머리가 뭉쳤네. 파이팅. 교정 아파. 교정 원래 아파요. 근데 그 아픔을 참으면 확실히 그 성과는 좋습니다. 맞아요. 점심에 보쌈 먹었어요. 보쌈도 좋지. 나 보쌈 먹고 싶다. 저녁에 보쌈 먹을까? 그랬나루? 그랬나루 또 움직여요? 아 배부르다. 구구 많이 먹어. 감사합니다. 저는 곱돌이탕 먹었어요. 곱돌이탕 맛있겠다. 저는 곱돌이탕 먹을까? 난 마라탕 먹을 거야. 어, 마라탕 맛있겠다. 저녁 마라탕 먹을까? 계속 바뀌어, 저녁 메뉴가. 그래서 저녁 뭐 먹으려고. 아, 모르겠어요. 노아가 자꾸 맛있는 음식들 추천해주니까. 너 떡볶이. 떡볶이는 안 먹을래. 아 더워. 너무 더워. 뭐래. 그냥 강대로 할까? 아 너무 더운데? 머리가 망했다. 큰일 났다. 안 돼. 들어가면 안 돼. 땀. 이렇게 해야겠다.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. 차돌을 추가했는데 차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네.
맛있다. 뒷머리 잘라야 돼요. 뒷머리 오늘 자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라야죠. 우리 딸 잘 먹어. 많이 많이 먹어. 살 많이 빠졌어. 머리 색깔 이쁘다. 오빠 우유 좋아해요? 저 우유 엄청 좋아해요. 우유 없이 못 살아. 나는 못 살아. 우유 사이다? 우유요. 전 탄산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요. 그냥 오늘 오늘 아 갑자기 밥 먹어서 먹고 싶다 해가지고 시킨 거지. 저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평소에. 이 밥은 다 끝내야지. 그래도 몇 숟가락만 더 먹으면 되는데. 맛있어 이거? 응? 맛있어?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맛있어서 화나는 사나? 아니에요. 할 거 아시다면 솔직히 오지 마. 솔직히 오면 돼. 또 졸업한다 해야 돼.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. 다이어트 힘들 텐데. 로아는 다이어트 하지 마요. 하얀색 묻었대? 안 묻었어. 아 깜짝 놀랐네. 오빠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. 우리 형들, 우리 멤버 형들이 우리 멤버 형들을 못 봤나 보네. 응? 우리 형들이 진짜 완전 짱이지. 보이나? 우동 보이나? 안 묻힌 적이 없네. 안 묻힌 적이 없어. 맛있으면 됐지. 묻은 건 빨면 되는 거고.
쉬어야겠다. 와, 배불러. 우와, 우와, 우와. 죄송합니다. 제가 원래 기분이 좋으면 약간 좀 소리 지르는 일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여기 또 묻었다. 아, 진짜. 맨날 묻혀, 맨날. 어? 너가 무슨 애야? 어? 이제 안 울릴 나이 됐는데. 어? 이거 어떻게 할까요? 혼자 있죠, 그럼? 요즘 빠져있는 것은 다시 제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. 큰일 났어요. 게임 시작하면 안 되는데, 안 좋은 건데. 오, 땀! 안 한다며 킥킥킥킥. 한 3-4개월 동안 안 했는데 하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. 근데 요즘 뭐 게임할 시간도 없고. 지금 끊었는데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냥 끊고 다시 하고 하는 거지. 안 그런가? 그쵸. 왜 이렇게 예뻐? 나 안 이쁜데. 아, 이제 밥도 먹었고 소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. 제가 4시까지 가야 될 때가 있어서. 침상 낀 소리 진짜 크다고? 당신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인가요? 레드죠? 상황이 좋아지면 뉴질랜드에 와줘. 아, 가보고 싶어요. 뉴질랜드 한 번도 안 가봤는데. 꼭 상황이 괜찮아진다면,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네요. 응? 뭐라고? 아시다, 진진 너 탄조비. 진진 형 내일 생일이래요. 진진 형 생일은 생일 선물 당연히 안 준비했고요. 형이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와, 시간. 아니, 근데 진짜 우리 생일 너무 겹쳐 있는 것 같아. 다시 생각해도. 와, 뭐 MJ 형 생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진진 형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나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은우 형 하고 이게 진짜 대박이야. 그쵸. 엄청 겹쳐 있죠.
참 신기해. 우리 어떻게 3월에 다 끝나냐, 여섯 명. 이번 앨범의 춤은 힘든가요? 직접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든 춤은 힘들죠. 안 힘든 춤이 있으면 힘들죠, 힘들죠. 기대해 주십시오.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. 들어와. 지금 52분이지만 저도 너 말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잠깐이었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밥 먹을 때 좀 더 소통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냐 이게 먹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화이팅! 스케줄 잘하고 와요. 화이팅! 바이바이! 우리 로아도 오늘 일요일인데 푹 쉬고 내일 또 출근이니까 출근이고 뭐 학교 등교하고 뭐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오늘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해피 화이트데이. 오늘 화이트데이야? 오늘 14일인데 화이트데이네? 이렇게 날짜 약간 이런 개념이 없어져. 오늘 화이트데이였구나. 로아, 제가 비록 직접 사탕은 못 전해드리지만 하여튼 이게 제 선물입니다. 해피 화이트데이. 안녕 로아 바빠. 야.